맞습니다. 이번에 할 건 뭐냐? 3 시즌에 정말 여러 개자식들이 있는데 여러 개자식들 중 또 하나의 개자식 방구멍이. 처음에 가능한 한 뭐 지팡이 드시고 나오는 아이템이나 나오는 챔프에 맞춰 가지고 갑니다. AP 위주의 뭐 대천사 뭐 이런 거 이런 거 나오면은 얘를 주고 버티는 게 될 테고, 국공이 튀어나오고 뭐 메리젤이 튀어나온다 그러면은 마스터이나 야쏘한테 주고 나중에 옮기면 돼요. 뭐 누굴 쓰나 이온 충격기가 제일 무난하게 하나 템입니다. 이거 운영할 때 이온 충격기 아이씨 말하는 그래요. 이건... 그런 애들만 나왔는데 대째라 원래는 좀 이기면서 하는 게 맞는데 저 상황에서 이기면서 갈 조합이 또 오르지가 않아요. 아이템이 애매해가지고 이기건 지건 연패나 연승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는 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리 들고 있는 애한테 한 마리도 못 죽이고 세 번이면 이제 이건 또 무슨 미친. 자 이제 쭉 나왔죠 그냥. 이렇게 되면 그냥 갑니다. 이제 3인분씩 쉴드고 이것도 방군인데 적당하게 졌죠. 가능하면은 이제 저 코스트에는 그렇게 먹을 거 없어요. 연승 땡기는 게 최고입니다. 연승이 만만세다. 소리! 기본적으로는 연승 만만세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아 몰라. 자 근데 그 와중에 얘가 나. 어떤 식? 아이고. 간다고 간다고. 연승을 유지할 수 있다면 유지하는 게 지금은 맞는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워낙에 많아요, 진짜. 워낙에 많아요. 와우, 뭘 이렇게 많이 주는지. 떴어. 시작하겠소. 왜냐면 이자를 이원을 보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질렀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1번 이렇게. 자 2번은 나중에 뭐 여기서 허리띠 같은 게 하나 나왔을 때 모렐로 하나 만들고 하나는 보석 건틀렛 만들고 쉴드 때문에 바로 죽지는 않는데 뭐야? 이것저것 나왔죠 지금. 자 일단은 모렐로 하나는 거의 필수라고 봐야 돼. 자, 결정이 됐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온 충격기를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버티기용이에요. 그냥 진짜 지더라도 좀 안 아프게 지고 결국은 8렙에서 돌려서 8렙에서 나온 애들한테 아이템을 나눠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이 운영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나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아이템도 아이템을 만드는 게 이게 후반에 쓸 수 있는 아이템 위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비싼 거 좀 써볼 만은 했는데 내가 안 쓴 이유는 오직 그거. 자 이기건 지건 상관없어요. 방군의 좋은 점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뭐 어찌어찌 이렇게 버틴다는 거예요. 어찌어찌 적당히 여기까지는 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얘가 나왔다 바로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쓰면 되냐? 자, 갱클이 나왔지. 만약에 뭐, 아우렐리온 소리 나오면 아우렐리온 소를 중심으로 한 조합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뭐 방금 아무나 꽂으면 돼요. 근데 갱플이 먼저 나왔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얘들 배치를 살짝 조금 밀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띄세요. 놓아놔야 되기 때문에 애들을 당장 넣을 거 없으니까 잠깐 넣었어요. 이제 그 와중에 필요한 걸 계속. 자, 이러면은 이제 얘를 앞에 두면은 죽기 전에 맞아가지고 스킬 한번 쓰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 죽기 전에 한번 스킬을 갈겨요 보통. 자, 이제는 힘이 생긴 게 느껴지죠. 아니, 미포가 나오면은 이 친구가 총잡이가 뜨고 미포한테 내가 템을 몰아줬다 그럼 케일 같은 걸로 발키리 뜹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맞춰가지고 가는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숨거나 말거나 찾으러 갑니다. 자, 결국은 몇 대 맞아가지고 얘가 스킬을 한 번은 무조건 갈기게 되는 게 포인트거든요. 무난하게 이기죠. 알아서 진짜. 얘도 써도 되고 얘도 써도 되는데 얘가 낫지. 땅개들에게 지금 돈 여유가 좀 있고 억울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구레까지 갈게요 이번에는. 패스트 캐리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근데 보통 캐리어가 나왔을 때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바로 반군 6시너지를 바로 써먹기 때문에. 하고 있어야지.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자, 신비순사까지 그냥 띄워버립니다. 아, 이렇게 되면 좀 골아프네요. 이게 먼저 쏜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먼저 못 쐈죠. 자, 이렇게 다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돌려야 되죠. 대형 포탄. 자, 아우솔 나왔죠. 아우솔. 자, 미포한테 줘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우솔이 반군 버프를 받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우솔 주시면? 아우솔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기본적으로는 아이템 좀 방금 버프를 하던데 나오는 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넣어주면 돼요. 다 돌려도 먹으면? 네, 그냥 해적 그냥 필요 없고 그냥 지금부터는 이제 끝을 내야 되니까. 왜냐하면 선박 때려야 돼요. 갱플은 선박 때리라고 가인 주는 거예요. 얻어맞다가 바로 왔으라고 이러라고 주는 거거든.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또 무슨 짓을 할 수 있냐. 얘네들을 다 넣어서 돈질할 덱을 한번 할 수도 있어요. 방구는 굳이 육방구는 안 해도 되거든. 자, 네, 무서워요. 깊숙이 찔러야 중요하지. 여유를 으스러뜨려 주마. 자, 오코스테드를 다 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오코스트가 이정되면은 다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잘 나왔다 그럼 다 버리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패스트 돈 지랄 덱이었습니다.